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몰딩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몰딩 공부 끝내자 라는 제목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 몰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꼭 보여야 보이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한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도 후반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제 체리색 몰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여기저기 체리색이 보이면 그것이 다 몰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객님들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몰딩, 마이너스 몰딩, 9mm 몰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몰딩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실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실은 몰딩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몰딩은 실은 어떤 재료와 재료 사이에 분리를 하는 역할도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치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감을 좀 더 깔끔하게, 재료와 재료가 만나지만 그 실제 두 개의 재료가 완벽하게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실리콘 마감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마감을 피하기 위해서 몰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감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각각의 공간에 굉장히 많은 몰딩이 들어가는데, 한번 오늘 제가 8개 정도 들어가는 몰딩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는 이제 도어에 들어가는 몰딩, 창호에 들어가는 몰딩, 그 다음에 천정에 들어가는 몰딩, 그 다음에 이제 가구에 들어가는 몰딩, 그 다음에 가구 도어에 들어가는 게 또 있고요. 신발장에 들어가는 어떤 서라운드, 필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몰딩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7번째로 현관 케이싱, 그 다음에 걸레바지까지 총 이렇게 8개에 대한 몰딩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몰딩하면 제일 먼저 정면에 있는 이런 도어에 대한 몰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면에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문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틀도 실제로 이 문틀이 끝나게 되면 이 문틀과 바로 정면에 있는 벽지하고의 마감 관계가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도배지가 살짝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딩이 약간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몰딩 자체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문선 몰딩처럼 이렇게 두껍게 했었는데, 요즘은 9mm 이렇게 MDF 하나를 쳐줘서 필름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결한 몰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이 9mm 문틀 몰딩을 하게 되면은 도어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몰딩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문만큼은 전체 다 9mm 몰딩 시공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개가 문이 나란히 있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보면 이렇게 문이 굉장히 깔끔하게 옆에 살짝 9mm 정도 튀어나온 느낌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매트하게 문이 다 전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이제 문틀의 몰딩은 보통 벽지하고의 마감을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몰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9mm 몰딩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문틀 몰딩이지만 저희가 이제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몰딩입니다. 방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보시면 이 문틀이 좀 두껍죠.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얇은 거 썼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두껍게 보여지는데, 실제 안쪽은 새로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문틀을 재사용하면서 실제 앞쪽에서 문틀을 리폼해서 저 디자인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은 예전에 아파트 지을 당시에 있었던 몰딩을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몰딩은 이제 이런 몰딩인데, 보시다시피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몰딩은 벽면에 9mm 합판 하나만 이렇게 요 정도 되는 두께 하나만 쳐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얄쌍한 몰딩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공은 가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벽체를 새로 신규로 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몰딩은 가려지고 이 몰딩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어에 들어가는 몰딩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호에 들어가는 몰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호에도 몰딩이 들어가나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창호가 있고 창문 주변에 보통 몰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특히나 이제 이중창이었던 거를 철거하고 시스템 단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공간이 많이 남아요. 원래 이제 창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역시나 이렇게 몰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9mm 몰딩을 돌려줘서 전체적으로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몰딩을 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호에도 몰딩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9mm 몰딩을 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흔히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천정 몰딩 교환하시나요? 아니면 교체하시나요? 아니면 뭐 무몰딩으로 해주세요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바로 무몰딩입니다. 근데 이 몰딩이 무몰딩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기존에 계단식 몰딩을 재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단형 몰딩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장 무난합니다. 몰딩 중에서는 이제 요즘 뭐 20mm, 심지어 10mm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얇은 몰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계단 몰딩을 쓰게 되는 경우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층이 한번 젖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마이너스 몰딩 느낌이 난다는 좀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활용해서 필름 작업만 진행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천정에 들어가는 천정 몰딩. 이제 요즘 대세는 아시다시피 무몰딩, 마이너스 몰딩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시공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나중에 공법과 관련된 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에 들어가는 몰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기존 천정, 도배지와 도배지가 만나는 몰딩도 있지만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은 이런 간접 등 박스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박스 형태의 모서리 끝부분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몰딩들도 실제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저희는 이 조명과 어우러지게끔 조금은 두께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몰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간접 등박스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 몰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몰딩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서도 그 집안의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가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구 쪽에서는 몰딩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이제 서라운드나 필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선 이렇게 발코니 쪽에 장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 현재 도어가 두 짝이 보이지만 바로 옆에는 일정한 형태의 서라운드라고 하는 필러라고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나 측면 같은 곳에 보통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은 디자인 단계에서 저걸 없앨 수도 있어요. 저런 필러 없이 도어를 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도어만 달리는 걸 이제 공틀 도어라고 해요. 보시면 실제 안에는 뭐 붙박이장이나 가구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도어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안쪽에 정리가 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어를 설치를 하거든요. 가령 저희가 비슷하게 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이 있다라고 하면 드레스룸의 경우는 도어가 두 짝이 있고 보시면 도어 설치를 위한 문틀 정도만 얄쌍하게 오른쪽에 딱 있어요. 아까 그 영상과 다르게 필러나 이런 게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공틀 도어 역시나 안쪽에서 도어를 설치할 때 이 도어를 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어떤 목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가 실제 바탕면에 보이는 거라서 몰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몰딩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 역시 말씀드린 대로 도배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 공틀이 들어갈 때도 역시 주변에 몰딩이 들어간다. 그 몰딩도 선택할 수가 있다. 뭐 서라운드처럼 두껍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똑같은 가구에 들어가는 몰딩이지만 아예 몰딩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바로 정면에 있는 가구 사례가 그렇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왼쪽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부에 이렇게 필러가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부터는 이 상부 쪽에 어떤 몰딩이 현재 보여지시나요? 쭉 봐도 안 보이고 또한 측면에 봐도 깔끔하게 그냥 EP판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정도만 들어갔지 어떤 특별한 몰딩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그런 간결함 때문에 실제로 이런 주방이나 싱크대 디자인할 때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거지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신발장도 그렇습니다. 신발장도 보시면 상부 쪽에 특별히 몰딩이 없고 좌측 우측 역시 EP판 이 도어를 고정하기 위한 정도의 목재만 들어가고 몰딩이 특별히 붙진 않아요. 그리고 역시 하부도 특별하게 몰딩이 붙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제작할 때도 예전에는 가구 제작하면은 어떤 서라운드가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시 됐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몰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상부나 하부에 대해서도 마감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몰딩 관련된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카테고리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재료들이 만나는 곳에는 다 몰딩이 있다.
그래서 그 몰딩을 한번 전체 총 집합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서 한번 가구 쪽도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몰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감을 잘 떨어뜨리기 위한 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런 방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현관 쪽에도 실은 이 문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문과 옆에 벽체의 마감이 언젠가는 이 문하고 만나게 되죠. 이 만나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몰딩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건데 이 기존 현관문 이제 문틀은 이제 보통 금속재죠. 금속재하고 이제 벽체 이게 만약에 딱 달라붙는다고 하면 항상 이 모서리의 마감에 실리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실리콘은 어쨌든 좋은 마감은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마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문틀과 이 도배 마감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판 하나 정도를 대주면 이쪽 모서리 같은 경우 필름지가 감아져서 안쪽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 면은 자연스럽게 이 몰딩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도배지가 이렇게 태워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틀 주변이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도어의 문틀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관 문틀에 들어가는 몰딩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벽체 마감이 페인트나 뭐 타일이거나 이런 한 가지 재료라면 걔네 자체로도 마감이 끝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배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도배는 결국 이런 몰딩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마감이나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현재 창문 유리가 있지만 이 유리가 몰딩을 형성하고 이 몰딩으로 도배지가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재료와 소재들이 이런 몰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많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딩하면 마지막으로 다뤄줄 게 바로 걸레받이 몰딩인데요. 보통은 이제 벽지와 바닥재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몰딩이죠. 예전에는 이 몰딩을 보통 막 70mm, 90mm짜리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즘 고민을 해본 거죠. 걸레받이는 왜 있는 걸까? 걸레받이는 실제로 걸레질을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벽체가 그대로 도배지라면, 만약에 걸레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끝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벽지가 적거나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강도가 있고 좀 오염이 낮은 이런 형태의 소재를 넣어서 이제 걸레질 같은 걸 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전처럼 높이가 꼭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었던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10mm 정도 되는 몰딩으로 많이 시공을 합니다. 딱 그냥 걸레 정도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눈에 그렇게 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요즘 걸레바지의 추세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대방동 영상이나 이시면은 걸레바지도 벽체 매입, 천정은 무몰딩 혹은 마이너스 몰딩 등 이렇게 다양하게 숨길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실은 모든 집들을 다 페인트 마감에 벤자민 무어 마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소비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70% 이상은 그래도 도배 마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배 마감의 핵심은 결국 몰딩이에요. 몰딩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마감이 여기 공사 잘했네, 깔끔했네 라는 느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개의 몰딩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제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냥 영상에서는 그냥 굉장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8가지 정도의 소소한 몰딩들을 잘 신경 써주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마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의 어떤 시공 능력, 디자인 능력들은 몰딩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 마감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체 다 페인트로 마감하고 몰딩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배 마감인 경우는 도배지의 특징상 태워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면 항상 문, 뭐 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설명드린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집에 많은 공간에 몰딩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적어도 그 8개의 몰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인지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인테리어 실장님들 만나게 되면 실제 우리 천정 몰딩은 어떤 거 쓰나요? 문틀 몰딩은 어떤 거 쓰나요? 창호에는 혹시 몰딩이 들어가는지, 혹은 간접 등박스 몰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쪽 보호 쪽에 들어가는 몰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발장, 붙박이장, 가구 짤 때 뭐 옆면이나 상부 몰딩은 어떻게 되나요? 바닥 부분 걸레받이 몰딩은 어떻게 되나요? 등등을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인테리어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마감이 됐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나 정답에 가깝거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저희 그 웃음건축
몰딩과 관련된 영상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